더 월드 뮤직. 색다른 맛의 음악을 들어보시죠. 매콤한 마라 맛 아니고요. 자꾸 당기는 카레 맛도 아니고요. 오늘은 어떤 맛의 음악일지 팝 저널리스트 양지윤 씨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진짜 월드뮤직을 즐겨드는 양지윤 씨는 세계의 그 음식도 가리지 않으시는지 특히 좋아하는 나라의 음식이 있으실까요? 뭘 네. 먹나 보다. 네. 누구와 어디서 먹을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저는 가요 듣는 비중이 사실 훨씬 크거든요. 네. 그 60대 40 혹은 뭐 70대 30 정도가 되는데 우리 가요가 특히 K-POP 그 세계 표준이 됐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를 알아야 같은 곡을 들어도 순서나 배열, 뭐 버전을 고를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생각 때문에 옛날에 빠져가지고 올디세면 자꾸 헤어나질 못하면 정말 아재 같은 음악만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요즘에 음악 듣기는 앤서니 라자로 뭐 R&B 쪽은 핑크 스윗 같은 가수들 곡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제가 한식 체질이거든요. 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도 근데 그래요. 근래 기억에 네. 남았던 곳은 면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예. 양조위가 단골 식당으로 들리고 있다는 그 소문이 났던 카오키라고 하는 홍콩의 그 국수 맛집. 네. 그게 이제 뜨면서 그걸 굳이 그 찾아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오늘의 음악은 무슨 맛일까요?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로제 파스타 맛이 조금 묻어난달까요? 근데 우선 그 노래 소개드리기 전에 이탈리아의 명테너 한 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 곡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테너 가수요? 누군가요? 앙리쿠 카루쇼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인데요. 네. 이 카루쇼는 1800년대 후반에 나폴리 북동부에 위치했던 카세르타에서 그 파우스트를 노래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던 이탈리아의 테너 가수였었죠. 네. 특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가극의 그 대표 테너 주자이기도 했었고 주역 남성 가수인 프리모 우어모로 명성을 구가했던 스타싱어였었습니다. 여성 주역은 또 잘 아시다시피 프리마돈나 표현을 하죠. 예. 근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가극이라고 하니까 너무 멀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을 거예요. 바다는 빛나고 바람은 세차게 퍼붓는 여기 소렌토만의 낡은 테라스에서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는 한 소녀를 안았습니다. 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명곡. 카루쇼는요, 그 대중적으로는 워낙 많은 가수들의 버전으로 소개된 곡이어서 마니아들이 특히 많은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네. 네, 루치아노 달라의 1987년의 음반 달라 메르카루쇼에 담겼던 자작곡이었었는데 파바로티의 버전으로 이제 노래가 되면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네. 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힘 있는 음력하고는 너무도 비교가 될 만큼 특히 오늘 사베나 슈바의 목소리는 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보이스 컬러임에도 고혹적인 반면에 또 경상북도 방언으로 표현하는 그 처연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보이스 컬러여서 속삭임처럼 조용하게 노래하긴 하지만 마디마디 사이의 여백에서는 또 겨울의 알싸함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몰입감을 주기도 하고 뭉클함 감동까지 안겨주는 아주 놀라운 트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음반일까요? 안나 옥사하고 뉴트롤스의 조인트 실황 음반의 커버곡으로도 사랑을 받았었던 멜로디예요. 앙드레아 보첼리나 하우저 같은 파페라 가수로부터 일디버, 일볼로 같은 중창 그룹들은 물론이고 월드스타였던 라라 파비앙 같은 스타들이 특히 실황 공연 때 자주 불렀던 단골 레파토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해드릴 이 포르치오네의 민민 런던이라고 하는 음반은 1998년에 안토니오 포르치오네하고 사비나 슈바라는 영국 여성 보컬리스트가 함께한 음반인데 지난 6월 방송 때 왜 기억하세요? 나임사의 2000년 발매반 또르나 수리엔토 이 곡 소개드렸잖아요. 네네. 베니토 마도니아와 함께한 콜라보 그 2년 전에 레코딩이 됐던 벤토 델 수드의 전편이라고 하는 음악입니다. 포르치오네가 기획한 시리즈였던 그 첫 번째 기획음반에 해당되는 98년 발매반
미미 런던이라는 음반 중에서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포르치온의 그 이력이나 바이오그래피에 대해서는 너무도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굳이 순서를 바꿔서 이제 역순으로 들려드리는 거는 뚜르나 수리엔토는 교과서에서도 배웠을 만큼 유명한 곡이었었지만 카르소는 그나마 조금 덜 알려졌다는 이유도 있고요. 이 곡은 너무도 조용한 또 심야 시간대 감상용 음악에 어울릴 만한 서정적인 곡이어서 선곡에 사실 망설였던 이유란 차이점도 있지만 추워진 날씨가 조금 위안을 줍니다. 네, 추워져서 드디어 꺼내신 오늘의 음반. 자, 이 음반의 특징이 있을까요? 발매사인 나인사의 발매 음반들이 상당히 그 인정받고 있는 퀄리티를 보장해주는 레코딩들이에요. 특히 안토니오 포르치온의 이 음반은 하나하나의 리프가 살아있는 듯한 아름다움을 담아냈던 앨범이라는 표현 외에는 뭐 달리 묘사할 방법이 없지만 클래식 기타라고 불리운 나일론 스트링 기타라든가 스틸 기타, 프레스트레스 기타, 뭐그 외에도 뭐 음반 프로듀싱과 함께 모든 레코딩 어레인지를 도맡아서 함께 해줬었고 그 외에도 퍼커션이나 하모니카라든가 더블 베이스, 플리리 스페이스 같은 다양한 악기를 합세하면서 아주 산뜻하고 정갈한 팝 재즈 그리고 포크가 버무려진 맛깔스러운 레코딩을 완성해 줍니다. 특히 그 음반의 백미인 사비나 슈바의 보컬은요, 음력의 고저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해가는 정적이고 목가적이고 또 놀랍도록 고혹적이기까지 한 마이크를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컨트롤이 상당한 경지에 있음을 체감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죠. 정갈한 기타의 울림, 그리고 종종 바닥을 울리는 그 더블 베이스의 진동과 멜로디의 조화는 정말 듣는 사람이 청력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입체적 공간 안에서 얼마만큼 곡의 분위기나 음장감, 내지는 그 임장감 같은 앰비언스를 잘 살려내는지 저음과 고음역대를 구가하는 아주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보이스 유니전을 통한 소리의 재확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네. 극찬에 극찬을 지금 계속해주고 계신데, 얼른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휴일 드라이브용이나 뭐 일상의 활력 음악으로는 그리 어울리는 버전은 아니겠지만 오늘 기억 속에 잘 저장해 두셨다가 음반의 구입이나 혹은 애청곡들의 그 녹음을 통한 자기 휴식을 위한 일상의 위로곡으로는 정말 최애곡의 순위에 넣어 주셔도 아깝지 않을 버전이에요. 안토니오 푸르치오네 하고 사비네 슈바의 음반 미밀 런던 중에서 사비네 슈바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카루소입니다. Tira forte il vento su una vecchia terrazza davanti al golfo di Sorrento. Un uomo abbraccia una ragazza dopo che aveva pianto, poi si schiarisce la voce e ricomincia il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Pensò le notti là in America, ma eran solo le lampade nella bianca scia di un'edica. Sentì il dolore nella musica, si alzò dal pianoforte. Ma quando vide la luna uscire da una nuvola, gli sembrò più dolce anche la morte. Guardò negli occhi alla ragazza, quei occhi verdi come il mare, poi all'improvviso uscì una lacrima e lui credette d'affogare.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nte bene sai. Della lirica dove ogni dramma è un falso, con un po' di trucco e con la mimica puoi diventare un altro, ma due occhi che ti guardano così vicini e veri ti fanno scordare le parole, confondono i pensieri, così diventa tutto piccolo, anche le notti là in America, ti volti e vedi la tua vita come la bianca scia di un'elica. È la vita che finisce, ma lui non ci pensò poi tanto, anzi si sentiva già felice e ricominciò il suo canto. Te voglio bene assai, ma tanto, tanto bene sai. È una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 bene sai. Te voglio catena ormai che scioglie il sangue di te역시 We Are The World Music입니다. 여기서 아니면 진짜 이런 노래는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고퀄리티의 노래를. 와. 근데 노래 네.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네. 역시 노래나 음악은 곡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네. 주위 환경과 시간. 그렇죠. 이런 게 참 중요하구나. 절감을 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밤에 들어보세요. 밤에. 네. 네. 자, 그럼 다음 곡은 네, 간단하게 곡일까요? 5분대가 넘는 곡이기 때문에 네. 소개만 드릴게요. 네. 갱스트 무비의 고전 원조라고 해도 무방할 대부 갓파더 그 세 번째 스토리 중에서 OST에 나왔던 음악이에요. 대부 촉돋는 네. 영화인데 OST 정말 유명하잖아요. 어떤 네, 곡? 카르미 코폴라의 영화 음악이 특히 사랑을 받았었던 곡인데 오늘은 해리 코닉 주니어가 노래하는 영화 음악의 최고의 명곡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줘요 하는 Promise Me You'll Remember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Promise me you'll remember this love together today. We may not have tomorrow. It's not for us to say.
fate isn't kind to lovers. It breaks the hardest heart. Promise me you'll remember how good we are. Why do I find the sadness under your sweetest kiss? Destiny seems to whisper it won't. I feel time standing still. I only know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If we should lose each other dark, promise me you'll remember how good we We are the world music, Harry Connick Jr.의 Promise Me You'll Remember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교통정보 정리해드릴게요.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한 힘찬 도약, 울산의 향토기업 세진중공업 협찬 30분 교통...